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접촉면회가 부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뒤에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접촉 방문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는데요. 비접촉 방문면회는 칸막이가 설치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면회객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